옛날에 나 청주에서 일했을 때야. 그때 당시에 이제 난 청주를 잘 몰랐을 때거든. 근데 청주에서 이제 일을 이제 갔었는데 아니 손님들이 올 때마다 그 귀신 얘기를 하는 거야. 아니 무슨 귀신 뭐 무슨 어떤 주유소 있는데 어떤 여사가 거기서 죽어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거기 귀신이 있다는 거야. 그 청주 어떤 주유소에 아니 손님들마다 그 얘기를 해. 그래서 나는 뭐야 귀신 나오는 게 되게 유명한 데인가 봐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. 무슨 손님들이 무슨 다 무슨 주유소 귀신 얘기 만 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랬단 말이야. 그러고 있는데 어느 야유회 가는 날이었나? 뭐 어느 가는 날이었어. 일하는 사람들이 다 타고 있었거든 차에. 가고 있는데 주유소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. 그 청주에 있던 언니가 여기 조금 지나가면은 그 말하는 그 귀신 나오는 그 주유소 있어 이러는 거야. 그때가 진짜? 이랬어 했더니 그 말은 나는 근데 그때까지 아무 감정이 없었어. 이게 왜냐면 맨날 들으니까 너무 지긋지긋하잖아. 생각을 해봐. 하루에 예를 들어 손님이 막 20테이블, 30테이블 들어오는데 최다 무슨 얘너 그거 알아? 청주에 되게 유명한 데 있다면서 주유소에 귀신놈 그 얘기를 하루에 30번씩 들어봐. 처음에는 진짜? 신기하다 이러지만 이게 나중엔 하루에 30번씩 들으니까 귀에 딱지가 붙어. 그냥 앉아가지고 손님이 야 주유소를 알아요 귀신 나온다는 거뭐 맨날 그러니까 이제는 막 그런 게 없는 거야. 그래서 막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그 언니 그러니까 여기 좀만 지나가면은 그 귀신 나오는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 무서우니까 여기서 주유를 하고 가자면서 막 그러더라고. 왜냐면은 다들 좀 화장실도 급하다고 했었고 나도 화장실이 급했었고 난 똥이 많았거든. 그래서 너무 무섭고 이러니까 거기 가기 전에 주유소 하나 있는데 거기 가자면서 막 그러는 거야.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들렸어. 주유를 넣고 딱 내렸는데 어머 세상에 그 주유소에 그 화장실이 세면대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뭐 물을 뭐 어쩌저쩌 해가지고 화장실이 안 된다는 거야. 어머 그렇구나. 너무 급한 거야. 근데 워낙에 막 하루에 막 30, 40번씩 그 주유소 귀신 얘기 들으니까 무섭지도 않잖아 사실. 그래가지고 그냥 탔어. 그랬더니 어떡해 이랬을 때 다들 난 진짜 쌀것 같고 지금 문 이제 열면 바로 나오게 생겼어 지금. 꼬라지가 씨발 급한데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가자 이렇게 된 거야. 그러고 갔는데 괜히 사람이 그게 있지 뭐 진짜 막 귀신이 나온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괜히 무서운 거야. 딱 내렸는데 뭔가 그냥 평범한 주유소인데 멀리서 보니까 뭔가 음침해 보이고 정말로 뭔가 마가 낀거 같고 막 그런 주유소처럼 보이는 거야. 아니 별다를 게 없는 주유소야. 막 불도 휘황찬란하게 들어와 있고 깔끔하고 근데도 무서운 거야. 그래서 어떡해 막 이러고 있었어. 근데 지금 막 똥은 쌀거 같고 그래 얘 하루에 30, 40번도 듣고 얘 귀신보다 내가 더 무섭지 뭐 나 몰라 이래가지고 내가 화장실 갈래 그래서 아는 언니를 데려갔었어. 그래서 내가 어머 언니 나 화장실 갈때 언니가 앞에서 기다려달라면서 언니 화장실 가면 내가 앞에서 기다려주겠다면서 이랬단 말이야. 알겠다면서. 근데 그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이냐면은 푸세식은 아니고 그러니까 양변기는 아니고 약간 이렇게 물 내리는 거 있잖아. 그러니까 발로 내리는 데 있잖아.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돼 있는데 앞에 레바가 있어. 발로 밟는 레바가. 근데 앉아서 싸는 거야. 그런 화장실이었어. 그 들어갔는데 씨, 갑자기 은근히 무서운 거야. 그래서 씨,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싸고 있는데 앞에서 언니가 아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. 그러니까 그 언니도 괜히 무서웠나 봐. 화장실에 있는데 막아막으막 이러는 거야. 갑자기 나 너무 무서운 거야 이제. 너무 무서워가지고 얘 닦을 그것도 없어가지고 얘 바지 입고 확 뛰쳐나간다는 게그 거기 발로 밟은 거야. 똥싼 거를 내가 싸고 있는데 앞에서 언니가 막아막으막 이러니까 너무 무섭잖아. 바지 입고 막 똥도 안 닦고 빨리 나가려다가 막 알지 막야 그때 당시 똥 밟은 게 문제가 아니야. 너무 무서운 거야. 이러고 나왔는데 언니들이 알지. 귀신보다 내가 나를 더 무서워해. 저녁에 저런 이러면서 똥 밟고 나왔다면서 난리가 난 거야. 언니 왜 그러냐면서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앞에 벌레가 있어가지고 나 벌레 때문에 놀래가지고 그랬지. 언니 여기 뭐 귀신 나왔는데 나 앞에서 소리 들으니까 나 놀랬잖아 그랬더니 얘넌똥 밟았니 이러면서 나 말도 마 지금 무서워가지고 나 나오다가 지금 변기에 발빠져가지고 지금 뭐 하는 일이야 이랬단 말이야. 난리가 난 거야. 알지 그 언니가 얘너안 되겠다면서 그 주유소 사장님한테 죄송한데 그물좀 사야겠다면서 그왜그뭐 생수병 있죠 생수병으로 발다 붓고 화장실 다시 들어가가지고 똥 닦고 나오고 그러고도 이제 그날 집에 갔을 거 아니야. 뭐다 취소됐어 일정. 내가 똥 밟아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야. 돌아왔는데 그때 가게 사장님이 갑자기 그러는 그 얘기를 한 거야 이제.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풍자가 제가 미친
귀신 나온다고 무섭다고 갑똥 났다고 지가 싼 똥 지가 밟고 나왔다면서. 그러니까 사장님이 갑자기 어머 이거 안 된다면서 알지. 갑자기 사장님이 숙소로 오더니 얘 너 그거 아니냐면서 사람이 변기에 빠지면은 고사를 지내야 된대.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? 왜냐면은 뭐 화장실에도 뭐 귀신 뭐 좋은 귀신이 있어가지고 뭐 무슨 문제가 있대. 얘 벼랑간에 그날 저녁에 갑자기 막 화장실에다 고사 지내고 난리 버거지도 날렸다니까. 화장실에 빠지면은 옛날 어르신들은 고사를 지냈대. 옛날에는 푸세식이었잖아. 어린애들이나 이런데 뭐 옛날에는 많이 빠져 죽었대. 그런 일이 없게끔 뭐 화장실에도 뭐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한테 올리는 거래. 그렇게 그럼 고사를 때려야 된대. 그래가지고 얘 발에 똥 묻은 것도 지금 기분 나빠 죽겠고 씨발 지금 팬티도 버린 것도 열받아 뒤지겠고 얘 똥싸니언으로 지금 사람 낙인 찍혀가지고 죽겠는데 고사까지 마. 아우 말도 마 말도 마. 아우 그래 다음날 가게 출근했는데 손님이 얘 주유소야 오빠 그런 얘기도 하지 마. 왜 이랬더니 아우 왠데 말도 하지 마. 나 거기 갔다 왔어. 귀신 없어 거기. 그랬더니 아니 뭐 귀신이 있다면서. 그러다 아우 아니라고. 그랬더니 알지 옆에 있는 계속 언니들이 그거 가지고 몇 년을 놀렸다. 거기 귀신 있는 거 맞다면서. 우리 아가씨가 거기서 똥 쌌는데 귀신이 아가씨 발목을 잡아가지고 그 변기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를 아가씨가 도망 나왔다면서. 이 짓 해가지고 얘 말도 마.